인블리는 절대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은 인블리라는 쇼핑몰에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. 무슨 뭐 옷 파는 데서 화장품을 만드냐, 또 그거를 쓰는 애들은 뭐냐 등 뭐 다양한 논란들이 많은데, 저는 남자분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세수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화장품, 스킨로션 같은 것들과 거리가 좀 있죠. 귀찮기도 하고 이 화장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근데 제 지인이 인블리 관련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작년쯤엔가 평소 제 모습을 안쓰럽게 보시고는 뭐 화장품들을 싸게 주셨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그 세수하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인블리에서 나왔어요. 블리블리 핑크 필링 패드라고 하네요. 무슨 뭐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. 저는 이 하나하나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그 친구가 알려준 순서로만 이렇게 바르는 편인데, 열어보시면은 또 뭐가 있어요?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무슨 화장품 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세수를 하자마자 물기를 닦고 이걸로 이제 얼굴을 문지르는 그런 건데, 이거는 큰 문제가 없나요? 없겠죠? 아무튼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제가 그 세수하고 나서 쓰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으면 제 피부가 큰일이 날 텐데 절대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뉴스를 우연히 봤는데 인진숙 에센스 뭐 판매 일시 중단 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화장품 솜 같은 걸로 얼굴을 한번 문지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건데, 일단 같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긴 해요. 제가 반 정도 사용을 이미 한 상태인데 아르테미샤 발란스 에센스라고 써있어요. 처음 읽어보네요. 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제품인 듯 보이죠?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, 이거 제가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한 반 정도 썼는데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제 얼굴에 이제 큰일이 날 텐데 이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게 뭐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우연하게 봤는데, 이게 이제 제가 쓰는 건데 일단 같은 제품인 듯 보이죠? 뭐 블리블리 소스 카밍 앰플이라고 나와 있는데 SOS 진정 앰플이네요. SOS 이게 일단 같은 제품인 듯 보이긴 하는데, 이게 그 이제 그 초록색 액체를 바른 다음에 이 얼굴에 톡톡톡 해가지고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바르는 건데, 이게 어디에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. 그냥 순서대로 바르긴 하는데 제가 근데 좀 쓰긴 했거든요. 이거 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, 저도 꽤 썼거든요. 이거 문제 있으면 안 되는데, 또 제가 SNS에서 봤는데 뭐 또 스포이드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논란이 또 있더라고요. 이게 그 제가 그 파랑 색깔 이 스포이드 쓸 때 같이 쓰는 건데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.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서 귀찮아가지고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, 저 초록색 액체랑 같이 같은 제품으로 보이긴 해요. 사실 이게 뭔지 몰라서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. 이건데 문제가 없겠죠? 블리블리 인진숙 리턴 앰플 뭔가 돌아오나 봐요. 이거 제가 좀 쓰긴 했는데 그 사진의 스포이드랑 이 스포이드랑 동일 제품으로 보이긴 하는데, 제가 그래도 뭐 큰일 있을 때마다 바르는 건데 문제가 없겠죠? 그리고 또 SNS를 돌아다니다가 무슨 뭐 초록색 크림에 뭐 이물질이 나왔다 뭐 그런 걸 제가 또 우연히 봤어요. 이게 이제 그 제가 다 바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는 건데 리턴 크림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. 그 스포이드 제품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르는 거긴 한데, 이거 제가 돌리기가 좀 그래서 잘 안 쓴 제품이긴 합니다. 이렇게 화장품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제가 그래도 좀 바르긴 했어요. 뭐 결혼식 같은 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바르긴 한 건데 큰 문제는 없겠죠? 제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, 또 뭐 핑크색 젤에 대해서 뭐 이런 글을 또 우연히 제가 봤긴 했어요. 이게 이제 제가 다 이 모든 걸 다 바르고 마지막으로 바르는 건데 핑크 카밍 젤이라고 나와 있어요. 페이스 앤 바디. 몸에도 바를 수 있는 거긴 했었네요. 블리블리 핑크 진정 젤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건 그나마 이제 여기 위에를 누르면은 이 나오는 방식이라 제일 편해서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긴 한 건데 큰 문제는 없겠죠? 이 냄새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, 그죠? 이거 제가 제일 많이 바르는 건데 이 여섯 개가 이제 그 블리블리에서 나온 제가 쓰는 화장품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러브미 모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입던 쭉티인데 인블리라고 나와 있어서 이 인블리에서 만든 거긴 한데 제가 자주 입던 거거든요. 이렇게 이 미키마우스 모양도 있고 이 예쁘게 이렇게
자세를 잡고 있는 건데 이 목이 늘어나긴 했는데 제가 잘 입고 다니긴 했었어요. 이거 입으면 예쁘긴 한데 이거 입으면 목 뒤가 좀 가렵긴 한데 뭐 이건 뭐 큰 문제는 없겠죠?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또 자주 입는 쭉티인데 이것도 인블리에서 나온 거긴 해요. 이게 도날드 덕도 예쁘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러브미모어라고 뭐 써져 있긴 한데 이게 예쁘긴 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닐 때 입고 다니긴 했는데 이건 뭐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? 인블리 제품에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. 문제는 없겠죠? 화장품 추천 받습니다. 올인원이면 더 좋고요.